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부터 오르던 기름값이 해가 바뀌자 더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틈을 타서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름 넣을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녕군의 한 주유소가 횡합니다. 가격표는 뜯겨져 나가 있고 주유기는 헝겊으로 막혀 있습니다. 가짜 경유를 판매했다가 석유관리원에 적발돼 영업이 정지된 겁니다. 적발된 또 다른 업체는 5천만 원 과징금을 낸 뒤 현재도 영업 중입니다. 기름값이 오르자 경유에 리터당 440원가량 저렴한 등유를 섞어 팔아 차익을 노린 겁니다. 기름값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경유값은 이달에만 44원이나 뛰었습니다. 최근 기름값 상승 속에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가 적발된 업체는 경남 지역에서만 모두 7곳입니다. 가짜 경유를 주유하면 고장으로 주행 중에 차가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엔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연비 또한 약 5% 정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에 비해 처벌 수준은 미미합니다.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처분은 현행법에 제시된 기준의 절반으로 감경됐습니다. 고의적으로 이제 한 부분이 없는 걸로 보일 때는 이제 저희가 최대한 감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가짜가 판치는 이유입니다. 석유관리원은 고유가가 지속되면 가짜 경유가 더 판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